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냈잖아요. 사표를 낸 것은 윤석열에 대한 어떤 징계 해임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2개월이라는 정직이 나와서, 그리고 어쨌든 정직도 중징계입니다. 그렇죠? 정직도 중징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이잖아요. 부하 직원이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만한 징계 사유가 있으니까 너도 사표를 내라야. 근데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냈는데 저 인간은 지금 사표를 안 내고 징계 불복 소송을 한다고 했죠. 그 자체가 추미애 장관에게는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이게 왜 저청원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저청원이 20만, 50만, 100만으로 가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다가 추미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죠. 그렇죠? 이미 검찰은 추미애 장관을 겪어봤잖아요.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하고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을 징계를 정말 때리고 청원이 많이 올라가면 갈수록 야 저러다가 추미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검찰의 심리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신임 요구가 왜 중요한 청원이냐? 추미애 장관님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검찰의 내부에서는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을 누가 될 거에 대한 이것들이 공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첫 번째 오늘의 심층 분석 징계 불복 소송 역풍맞은 윤석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징계 불복 소송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내면에 정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구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죠. 윤석열에 대한 비토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끊임없이 응원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매니저분들 아무도 없어요? 매니저분들 복사를 해갖고 좀 올려주시고. 근데 일반 사람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한 발짝 뒤에서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추미애나 윤석열의 어떤 싸움,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으로 피로감 느끼는 거 사실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죠? 짐 싸이 도라이 새끼야. 도라이 같은 새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싸움을 이걸 보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유 그만 좀 하지 이런 말이 정말로 나와요. 근데 왜 요번에 윤석열이가 역풍을 맞았냐?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냈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낸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정치에 조금 무관심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나라고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디로 가죠? 윤석열에게 가죠. 그렇죠? 윤석열에게 가죠. 추미애는 사표를 냈는데 그 다음에 시선은 윤석열로 가죠. 근데 윤석열이가 갑자기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요, 윤석열이가 오바를 해도 한참 오바란 거죠. 뭐냐? 대한민국 국민 정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국민 정서가 있냐면 대통령과 맞서는 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걸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래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싸움까지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싸움이니까 둘다 피로감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옷을 벗고 나왔는데 검찰총장이 진짜 쟤 정치하려고 그러나? 대통령과 맞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역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왜? 윤석열 진짜 검찰이라는 조직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어? 야,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윤석열과 대통령의 싸움 구도로 언론들은 자꾸 만들고 싶어하죠. 그렇죠? 대통령과 윤석열의 싸움 구도로 계속 만들고 싶어하지만 그게 굉장한 역풍이 부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 어떤 심리, 정서상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싸움은 누가 봐도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맞는 거죠. 많은 심리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저건 좀 아닌데? 저 정도 되면 윤석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에 대한 피로감이 올라갈 거예요. 그쵸? 이미 추미애 장관도 사표를 냈어. 여태까지 추미애, 윤석열 막 싸우는 모습으로 언론이 막 비춰줬어. 근데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냈어. 근데 윤석열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행정소송을 한다? 대통령이 결재했는데? 쟤 뭐지?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나 못 자르지? 그거에 불복해갖고 윤석열에게? 윤석열은 왜 진짜 저러지? 야, 검찰총장 파워가 저렇게 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윤석열이가 꼬랑지 내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게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발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지금, 이완구 변호사가 굉장히 치사하지만 행정소송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말이 안 되죠. 많은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대통령이 사인을 했단 말이야.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그 재가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구도가 가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사실상 국민 정서를 영린을 건드린 거죠. 진보의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대통령을 쟤는 뭘로 보고? 응? 하여튼 그런 현재 상황이라서 지금 징계 불복 소송 역풍 맞은 윤석열. 앞으로 윤석열도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서 더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추미애 장관의 이 청원 링크가 왜 중요하냐?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한다가 지금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통령이 지금 아직 사인을 해서 재가를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까,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머리를 굴릴 테지만, 야, 이러다가 다시 추미애가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검찰에 혼동이 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는 청원이 많이 올라갈수록 민주당에서 추미애를 비판하거나 그런 세력들이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청원을 통일했다. 제일 많은 걸로.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청원 링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하세요. 지금 유튜브 렉 같아요. 유튜브 렉이라서 매니저들이 링크가 안 걸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시사타파 커뮤니티 들어가면 올라가 있잖아. 그냥 시사타파 커뮤니티 올라가갖고 시사타파 여기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바로 있잖아. 여기서 하면 되잖아. 유튜브가 오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시사타파 커뮤니티 나가서 여러분들이 청원을 해주시고 오면 된다. 예. 네.